안녕하십니까, 뿌리입니다. 오늘 제가 또 여기 이제 플레이익스포에 왔거든요. 플레이익스포가 어떤 곳이냐, 이게 소규모 인기 회사 게임 회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자신의 게임들을 이렇게 플레이해주고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고 게임 분비까지 살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게임들을 소개시켜줄 건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는 게임들 그리고 제 팬미팅 여러가지 영상들이 나올 건데 그것들을 재미나게 봐주시고, 여러분들 취향이 있는 게임들이 있다면 한 번씩 이렇게 게임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플레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렛츠 고! 우리 시작했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굉장히 기대돼요. 오오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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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이거 완전 도주해. 잘 눌리면 예사롭지가 않아요. 되게 이거 하면 살이 팍팍 빠질 것 같아요. 오 하이라이트인가 봐. 나중에 여러분 저 게임 한번 진행해보세요. 살도 빠지고 재미도 있고 춤 실력도 늘 것 같습니다. 댄스러시라는 게임이에요. 스타둠. 이번에는 인간 혹은 뱀파이어. 나는 모바일 공포 게임 맞나요? 모바일 공포 게임이 있어가지고 어떤 게임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RPG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다른 게임처럼 다르게 이제 피킹을 해서 이제 이동하는 방식을 채택했고요. 네, 지금 보시면 몬스터가 있는데 네.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전투가 일어나요. 네, 들어가면은 옛날 SRPG처럼 현재 방식의 이제 이동을 하고 공격을 하는 그런 게임이고요. 한번 죽게 되면 저희는 되게 페널티가 큰 게임이라서 죽지 않도록 머리를 잘 써야겠네요. 그렇죠. 인간인 상태에 죽게 되면 그 캐릭터를 뭐 짧게는 하루 뭐 길게는 일주일 동안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근데 뱀파이어로 만들게 되면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캐릭터는 이제 성장이 멈추게 되는 이런 식으로 좀 탐색을 해서 어디 수가 있는데 새로운 의미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20명의 동료들이 있고 동료를 바로 얻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이제 할인을 할 수 있는 협상을 하는 협상을 해가지고 용병을 구매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 동료들을 키운 후에 주인공 캐릭터가 있는데 네. 이 주인공 캐릭터한테 이제 물려야지 주인공을 레벨업을 할 수 있어요. 주인공은 이제 스킬도 다른 캐릭터 거를 가져와서 좋은 캐릭터의 좋은 스킬만 빼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레벨에 따라서 이렇게 필요적 스킬이 더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집형 RPG 게임인데 조금 어려운 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하드코어 좋아하시고 그 RPG 요소 좋아하시고 공포적인 요소 격렬하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임팩트 굉장히 화려한 거 보니까 앞으로 또 하신 분들 이런 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즐겨주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램피오 페이트라는 게임 하러 왔습니다. 새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현재 현재 로컬라이트 수명을 쓰고 왔나봐요. 아 수명을 쓰고 네. 안돼. 네 여러분들
오늘 3위. 이 정도면 뭐 처음 한 거 치고 3위 정도면 황타지겠습니까? 일단 술래잡기 신박한 게임이네요. 네. 또 이거는 무슨 게임인가요? 이 게임은 원더월드라는 네. 게임인데요. 핵전쟁 이후에 생존하는 컨셉. 이곳에서는 네. 방공호고요. 여기서 이제 거주민들을 관리하고 시설을 건설하고 자원을 생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요. 아 약간 디소보 마인처럼 네네 네, 맞아요. 나라 좋은 게 없어서 더 파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방공을 약탈할 수 있어요. 아 다른 멀티플레이까지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득하게 하다 보면 점점 더 이제 시설이 커지고 네. 자기만의 이제 방공을 만들 수 있는 네. 이게 바로 언더월드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가 생존해가지고 살아남는 게임 관심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세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같이 준비하나요? 네! 안녕하세요. 같이 중계석으로 끌려왔는데 이게 제 기본의 숫자예요, 제 기본. 네, 프리라니까는 없나요? 아, 한번
한번 물어봐봐요. 카니까 있나요? 네, 이 조그만인데도 이거 살 것 같거든요. 아, 조금 한 10만 원 정도만 네. 해도. 여러분, 카첼입니다. 박수. 제가 쓰지 않고 체리 키보드는 여러분들한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한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우스 패드도 27만 4천원짜리를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체리에서 10만원으로 여러분들한테 택배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이제 이 체리 키보드를 얼마나 갖고 싶은지 열정적으로 써주시면 제가 그분한테 메일로 메일 주소도 써주세요. 그분한테 당첨됐다고 보내시면 집 주소 보내시면 이거를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기 행사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이 키보드를 오늘 이렇게 우리 팬분들한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생일을 사가지고 이렇게 행사에서 그릴 건데 4만원, 2만원, 13만원, 2만원, 몇만원부터 막 10만원대까지 있는데 제가 사실 10만원대를 사고 싶은데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뭐로 살까요? 회장님 추천해주세요. 내가? 네. 어떤 이유로? 배그? 원하는 배그요? 키감이 소리가 나야지 키 치는 맛이 난단 말이야. 소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거나 이거 하나 드릴까요? 예. 자 여기서 두 개 사고 갈축 하나에 이거는 무슨 축인지 못 들었어요. 광축. 광축. 내가 해가지고 여기서 키보드를 두 개 사고 다른 네. 거 하나 더 사가지고 총 세 개를 뿌릴 예정입니다. 아마 뿌릴 사람은 저를 보러 제일 멀리서 오신 분. 아. 고생하셨다고 뽑아가지고 줄 건데 돌아친 사람 없겠죠. 여러분들 제닉스 상품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많이 사주시고요. 제닉스 상품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추천합니다. 제닉스 사지 않아요? 제닉스? 저도 제닉스 써요. 들어오세요. 한번 아 그럼 네. 왕축 키보드고요. 네. 옵티컬 센서를 사용하고 완전 방수 제품. 완전 방수 제품. 거기다가 오늘 이벤트가 이거예요. 아 오늘 이벤트가 이거? 2시에 이쪽에서 진행합니다.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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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걸 받으시면 이거를 또 공짜로 주신다고 하네요. 아니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도 저기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리 할 수 있을까 봐요. 2라운드에서 광축도 괜찮아요. 냉총축인가요? 아, 광축입니다. 이거 얼마죠? 현장에서 구매하면 6만원 정도인데 네. 인터넷 최저가로 아마 12만원 정도 하죠. 12만원? 아, 현장에서 6만원? 그러면 얘는 얼마죠? 아, 6만원. 아, 이하나, 이하나. 4개? 4개. 다시 한번 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돈을 쓴 거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장담합니다. 이게 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겁니다. 바로 가죠. 다음 스테이지에서 팬미팅 가기 전에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장소예요. 스케줄 키보드 4개와 제 몸통아리 하나. 사실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데 좀 집도 가게 애매해가지고 많이 싸면 되죠. 프로기 때문에 팬분들한테 안 보이게 살 수 있어요. 오늘은 이제 공포 게임 오늘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벤트 키보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별에서 빠진 건 아니고요. 제가 운동을 요즘 또 하고 있어서 조금 빠졌어요. 오늘 그럼 일단 7층에 오는 게 좋아요. 7층에 오면 아이템들이 오기 때문에 이슬람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은 간단하게 5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벤트 아닌데 혹시 저를 보려고 여기까지 멀리서 오신 분? 아 그러니까 정말 자긴 멀다. 5시간 부산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이요? 저를 보려고요? 정말 저만 보려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저만 보려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카드에서 파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 들어주세요. 네 이긴 분들 나눠주시고 진짜 옛날 무덤을 감사합니다. 자, 네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